6.1 지방선거, 영월 군수선거는 여야 그리고 무소속의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현직과 전직 군수, 거기에 공무원 출신의 정치 신인까지 모두 공직에 몸을 담았던 후보들이 출전했는데요. 각 후보별 유불리가 존재하면서 팽팽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6.1 지방선거, 영월군수 선거는 3자 구도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석, 국민의힘 최명석, 무소속 박선규 3명의 후보가 본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서로가 영월 발전의 적임자임을 자처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이탈시티 영월을 만들고 싶습니다. 관광객이 머물고 와서 돈을 쓸 수 있게끔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제가 꼭 해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활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 신축 이전, 독포 도시 개발 그런 걸 통해서 거점 도시의 기능을 강화하고 관광 인프라를 확대해가지고 관계 인구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것. 정말 인류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12년 동안 중앙부처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국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고 경험과 경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월에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를 힘차게 열어보고자 출마하게 됐습니다. 각 후보마다 강점이 있습니다. 우선 국민의힘 최명서 후보는 현직과 정권 프리미엄을 모두 손에 쥐고 선거에 나섭니다. 같은 당 소속의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원 사격도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됩니다. 4년간에 그동안 이제 지방자치하면서 이루지 못했던 영월군의 과제들을 국가계획에 많이 반영했다는 거죠. 너무 많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제대로 추진하려면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지배적인 거죠.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기석 후보는 새로운 인물이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거대 여당의 지원을 받고 군청과 각 읍면에서의 행정 경험도 장점으로 부각됩니다. 2010년도 강원도 행정의 다리를 한 사람입니다.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영월에다가 유치해서 꼭 영월의 청년들이 다시 유턴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에 최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당은 없지만 무소속 박선규 후보는 삼선 군수를 이뤄낸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인지도를 보유한 데다 유력 후보 컷오프에 따른 동정 여론도 적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민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소통하고 경청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땀 흘리는 모습을 못 봐오셨기 때문에 아마 저를 믿고 또 신뢰하면서 아마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선거판의 변수도 상당합니다. 국민의힘 박선규 후보가 경선 제외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나오면서 보수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또 3명의 후보가 모두 행정 경험이 있고 지역에서 각기 다른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점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현직 군수의 재선과 정치 신인의 첫 정권 교체, 그리고 징검다리 사선 도전 등 다양한 이슈를 가진 후보들이 맞붙는 상황. 이번 영월군수 선거는 3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어 어느 후보 하나 절대적 우위를 예측할 수 없는 박빙의 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